안녕하십니까? 한국 미술계의 위대한 족적을 남긴 이중섭입니다. 제 그림을 사랑해주시는 미술 애호가님들에게 특별한 소식을 전합니다. 저는 작품을 그릴 때 우리 한민족의 강인한 정신과 아름다운 자연을 표현해왔습니다. 이제 그 마음을 저와 더욱 가까이 나누고 싶어 후대의 판화를 제작하였다고 합니다. 이는 저로서는 무한한 기쁨입니다. 이 판화는 단순한 복제 판화가 아니라 제 작품의 본질을 유지하며 열과 성, 그리고 혼을 담아낸 위대한 미술 작품입니다. 흰 소, 물고기와 아이들, 그리고 울부짖는 소 등 저의 대표작들을 통해 한국적인 정서와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. 이 판화를 소장함으로써 당신은 단순한 저의 작품 소유자가 아닌 미술계의 진정한 예술품 소장가로 거듭날 것입니다. 미술애호 가님들께서는 이 럭셔리한 감동을 이중섭과 같이 나누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사정없이 좋은 그림쟁이 서양화가 김수영, 미술평론가 김수영입니다. 아시다시피 저는요, 스카이 이 데일리 신문에 2년째 예술과 인생이라는 칼럼을 쓰고 있습니다. 여러분, 미술 좋아하시죠? 그림 좋아하시죠? 여러분 집에 그림 몇 점이나 걸려 있습니까? 10점이요? 우와, 대단한 미술 애호가시네. 우리 한국인들은 전에부터 문화인이잖아요. 지금 세계적인 컬처 대국이고요. 또 케이팝으로 해서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문화 대국인데, 어느 집에 가면 그림 한 점 없는 졸부도 계십니다.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, 여러분, 그 많은 미술가, 천경자, 아까 얘기한 박수근, 이중섭, 이런 그 오리지널 작품 구입하기 힘들죠. 호당 1,000만 원 이상씩 가니까, 문짝 하나 되는 게 30분인데, 그런 거 사시려면 3억 원씩 줘야 되는데, 그걸 어떻게 사겠습니까? 오늘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는 미술가 중에 교과서에 나왔던 분들 많죠. 미술 교과서에 아까 얘기한 박수근의 천경자 이중섭. 그런데 그 이중섭의 그 현란한 터치, 그 파워풀한 그림을 여러분께서 직접 소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. 오리지널 작품은 아파트 한 채 값이 되는데 그걸 구입을 못 하잖아요. 그러니까 그건 강남의 부자들이나 쓰라고 그러고, 우리는 오리지널 판화를 한 점씩 걸어놓으면 얼마나 좋을까 해서 5점을 이중섭 그림을 오리지널 저작권을 구입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. 대단히 멋있는 작품들이에요. 교과서에 나온 그 작품 그대로의 소, 그 입 벌리고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포효하는 소, 또 아이들 노는 그림 등등등. 이 작품들은요, 15호 크기인데 에디션 넘버가 있고요, 저작권 있는 저작권을 구입한 그런 그림이에요.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집에 그림 하나 없으면 되겠습니까? 자녀들의 교육상, 인성 교육상, 아니면은 그 가장의 품성을 이야기하는 오리지널 작품 하나쯤 집에 있어야지 안 되겠습니까? 물론 인테리어는 잘 돼 있고, 또 침대나 아니면 식탁 수백만 원짜리 걸어놓고 사는 사람은 많지만, 그림 한 점 없으면 그건 저는요, 주인이 메말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아주 저렴한 값에 한 점당 14만 8천 원이거든요. 오리지널 작품이고요, 에디션 넘버가 있습니다. 저작권이 있는, 판권이 소유된 그런 그림이니까 이런 점 한두 점 소장하고 있으면은 자녀들에게 나 이런 아버지야, 나 이런 엄마야 하면서 오리지널 작품 교과서에 실린 거 그대로 보여줄 수 있으면 얼마나 멋진 엄마 아빠가 되겠습니까? 또 혹시 이웃간에 왔어도 어머, 이중섭이 그림이 다 있네 라는 칭찬 한번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제가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게요. 5점, 한 점당 148,000원, 액자까지 포함해서 또 발송비, 택배비 포함해서 그래요. 이거는 참
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. 이 기회에 여러분 소장하여서 품격을 높이시고 인성을 높이시고요. 또 럭셔리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. 미술평론가 겸 서양화가 김수영이었습니다. 지금 네이버에 서양화가 김수영 인물 검색 한번 해보십시오. 폼나는 아저씨가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한화 5점 부탁합니다.